거기도 들려? 기회? 네. 당신이 저번에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했잖아요. 예전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. 그 기회를 주러 왔어요. 아, 근데 무슨 기회를 저렇게 짐을 다 싸들고 와서 줍니까? 당신이 아침에 나 데리러 오고 점심때 찾아오고 무슨 날 챙겨주고 뭐 이런 것도 예전하고 아주 많이 달라진 모습이긴 하지만 그걸로는 당신이 진정으로 달라졌는지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다. 그것보다는 생활 속에 우정우 씨가 얼마나 변했는지, 정말로 우정우 2로 변신한 건지 내가 같이 생활하면서 겪어보고 그리고 내 마음을 정하기로 했어요. 그럼 아직 내 마음을 받아준 건 아니네요. 그럼요. 방도 따로 쓸 거예요. 월세도 낼 거고요. 내가 정말 어렵게 고민해서 독립 선언을 하고 이 집을 나간 만큼 돌아올지의 여부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어요. 정민재 씨, 정말 생각 많이 하셨네요. 좋습니다. 그렇게 하죠. 니들도 잘 들었지? 예, 아버지. 자, 제이야. 정민재 씨 지낼 방 안내해드려라. 아유, 안내는 무슨. 나 어느 방 써야 되는지 알아요. 엄마. 엄마 진짜 오신 거예요? 어. 엄마.